만약에 말입니다. 오늘 나온 소식 있잖아요. 이란과의 얘기. 이게 나왔으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만약에 군사작전이 들어갔으면 네.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예. 2012년도, 11년도 11월 달이 정도부터 뭐 계속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네.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뭐 봉쇄한다 난리가 났었고요. 네. 거기에 대고 뭐 그때 당시 오바마죠. 오바마가 그 항공모함을 그쪽으로 진주시키면서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1월 첫 거래일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일주일 만에 5%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뭐 국제유가 자체는 그 전부터 이미 올라오고 있었고, 뭐 글로벌 전체 시장 자체가 한5% 정도 내외의 급등락을 좀 했었죠. 뭐냐면 왜그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랬는데, 만약에 어제 이제 이란은 이제 자기네 영공 침공에 침범을 해서 격추시켰다. 미국은 공해상이다 그거 갖고 싸웠잖아요. 근데 이란이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유엔으로 가겠다. 유엔에서 그걸 시시비비 가리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예, 아무튼 뭐 그건 뭐 어차피 뭐 나중에 문제이고, 그걸 찾아내는 거는 나중에 문제이니까. 문제는 만약에,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소식 듣자마자 트럼프는 그거에 대해서 곧바로 미사일 발사 기지라든지 뭐 이런 데에 폭격 명령을 내렸잖아요. 명령을 내렸다가 이거를 곧바로 취소를 했어요. 철했죠, 예. 근데 명령을 내렸을 때 만약에 그걸 폭격을 했다, 이란이 가만 안 있죠. 그럼 거기서 이제 또 미사일 날라다니고 중대 충돌이 나오면, 2012년도에 나타났던 그때 당시 연구 자료들만 놓고 보면, 만약에 이란과의 싸움이 뭐몇 개월, 3개월 정도 안에 뭐 끝난다, 아니면 또는 뭐 장기화될 거다, 아프가니스탄처럼 이런 식이 나오면 글로벌 경기 위축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네, 그 눈에 보이는 사실이었네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한다 해서 될 일은 주식시장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보험적 금리 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95년도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95년도에 절대 금리가 미국의 금리가 몇 프로였을까요? 꽤 높, 4% 4%? 이상이었었거든요. 4% 5% 가까이 생각보다 됐었는데, 높진 않았네. 예. 지금은 2% 정도밖에 안 돼요. 절대치가 너무 낮아요. 여기서 이제 뭐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란을 침공을 해서, 이게 단순하게 침공을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장기화돼 버리면 국제유가 급등을 함으로 해서 수요 증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의 비용 자체는 급격하게 증가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그냥 시나리오에서 욱했다가 아 이러면은 여러 가지로 좀 해가 될것 같다 이래서 일단 쳐라 일단 보자라고 된건 아닌지 그랬습니다. 뭐 중간에는 이게 심각하게 얘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철회했다라는 소식에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는 좀 지지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점을 좀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빠졌어요. 네, 대만이나 이런 데는 안 빠졌죠. 왜 그러냐면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글로벌 이슈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좀 많이 보이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오늘 중국 증시의 흐름을 좀 보면, 상해종합이나 심천지수나 이런 것들이 오전 장까지만 해도 심천종합이 한1% 넘게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뭐 상해종합도 한 0.6%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목할 부분은 대형주 장세. 대형주 위주의 CS 300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보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도 AOC 같은 개별 경우는 장세였나요? 마이너스였고,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보니까 CS 300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2%. 다른 것들 많이 상승폭 좀 축소하고는 있지만, 뭐냐면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런 대형주로 인해서 시장 자체를 끌고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테마 장세, 테마주들의 변화가 좀 이어지고 있고, 뭐그 결과가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창의 욕구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2,120이에요, 팀장님.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겠어요. 예. 2000에서 벌써 그니까. 5%나 예, 올라왔으니까. 네.